좀 있으면 퇴근이라고 하던데 앞에서 기다릴게. 에? 저요? 언니 저 사람 알아? 배우 이준기 씨 맞죠? 지금 저분이 나한테 말 건 거예요? 배우라니 뭔 소리야. IT계 신흥 재벌, 국내 최고 매력 싱글남 1위 이준기잖아. 언니 놀리지 마요. 우리 롯데 면세점 모델 배우 이준기 씨잖아요. 모델이라니 무슨 소리야. 언니 저 언니 이상해. 네가 더 이상해. 아니라 안 돼. 일제 말을 걸지를 마줘. 어머 이게 뭐야. 수진아! 어머 뭐야? 어머 진짜 저 기다리신 거예요? 처음부터 그랬어. 가자. 어머 손을 막 이렇게. 잠시만요. 저 여기 타라고요?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. 일단 나랑 저녁 한 번만 먹자. 아니 아까부터 자꾸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.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. 장수진. 네?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? 어머 아니요 저도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고. 알았어. 일단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. 어? 가자. 가자. 수진아. 뭐해? 어서 와. 감사합니다. 자, 건배. 아, 예. 맛있게 먹어.
이렇게 단둘이만 앉아 있으니까 떨린다. 나보다 더 떨릴까? 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? 어? 저건 진짜 난데 어떻게? 어, 기억해? 우리 같이 갔던 교회 수련회. 저때 진짜 귀여웠었는데, 그치? 우리가 같이 갔던 교회 수련회? 그럼 모든 소녀들의 로망인 교회 오빠? 아니, 내 과거가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? 야. 저거 진짜 난데. 다 난데 저거를 어떻게. 네가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냥 찍었어. 아, 도둑 촬영한 건 미안해.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때부터 쭉 알고 지내던 사이란. 이해해. 옛날부터 편히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가 이렇게 됐으니 많이 어색했겠지. 근데 난 여전히 예전에 네가 알던 오빠 그대로야. 잠깐만. 25번째 생일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생일 축하해. 내 생일을 알고 있었어요? 당연하지. 매년 네 생일 때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데.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해서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오래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고백하려고.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엔 민수진 너 하나뿐이었어. 안방이야?
단톡방에 투표했냐고. 난 우리 점장님 뽑았는데. 야야야 중간에 중장. 우와 박희진. 지금 뭐 합니까? 혜진 씨가 우리 점장님이랑. 퇴근 아니요? 다른 약속 없어요? 남자친구라든가. 없는데요. 그럼 저랑 잠시 야근할 수 있어요? 같이 식사부터 합시다. 아요? 데려다 줄게요. 꿈이야? 내가 그냥 미친 건가?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. 내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는데 우리 사귑시다. 나는 온통 너야.